내력표 철거라는 것이 2016년에 논의가 됐다가 막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결론이 안 나서 그걸 2019년으로 미뤄놨는데 2019년이 되면은 일기 신도시들이 거의 다 재건축 연한에 채워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력벽 철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력벽 철거를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 그 내력벽 철거가만 진행이 될 수만 있다. 면 현재보다도 뭐 재건축처럼 완벽한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건 아니고 평면도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평면도는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로 성공 사례가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수직 증축은 그 상태에서 두 개층 정도 세 개층 정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리모델링 사례가 1:1 리모델링 평면 그러니까 수직 수평 리모델링은 그렇죠.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로는 보면은 이제 마포구에 있는 쌍용예가라든지 또 대치동에 있는 하이스턴 레미안 하이스턴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30평대와 40평대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8억 5천에 추가 부담금 2억 5천 해서 총 11억이 되었지만 지금 17억 18억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단기간의 사업이 강남이니까 강남.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쌍용예가도 예를 들면은 마포구인데도 그 마포구니까 그럼 마포니까 강남 강강변이니까 아, 그렇죠. 특별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태백에 있는 거는 수직 증축하기 힘들지. 처음에는 지금 재건축도 힘들어요. 거기. 그러니까 재건축도 힘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증축 결국에는 뭐냐면 입지야 입지.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들이 일반화되는 것들이 네.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특별한 케이스들이 일반화되면 저 그렇게 안 봐요. 왜 일반화 될 수가 없냐면 자, 그럼 분당에 볼까? 리모델링 할 수 없다? 아니야 분당이잖아 거기는. 자 그러면은 중동은? 중동 되죠 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안이 돼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일 급하고 시급한 지역들이 먼저 그 제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논해야지. 태백에 화성은 재건 그러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그러니까 많이 됐잖아. 그거는 그걸로 대체가 된 거지. 기존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니 네. 평택의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 용적률 찬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리모델링 투자 되게.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봐봐요. 시장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사업성이야. 결국에는 이것도 재건축이랑 똑같이. 아, 그러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 초반은 무조건 넘어줘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아,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평당 예를 들면 지방도시 아파트가 3억 하는데 아,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지방도시 2천만 원 넘어야 사업을 한다는 그 아니, 자태를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지방은 리모델링 그 지방을 먼저 얘기했잖아. 리모델링 수직 증축 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연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서 그 주민들이 삶의 질적인 부분이 바뀐다는 거야. 돈이 추가 분양금을 내서 원가밖에 안 들어고 현재 시세가 원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30년의 아파트에 노후되고 녹슨 물 마시고 계신 분들이 더 넓어진 주택에 추가 부담금을 내서 내가 각각의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301호만 재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 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박수칠 일이지. 그렇죠. 박수칠 일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박수칠 일인데 자 조합원 약간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강남에서 33평 아파트를 짓나 태백에서 33평 아파트를 짓나 공사비는 똑같아. 그죠? 공사비 뭐 약간의 뭐 물류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죠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가격과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자 인천에 가보시잖아. 인천 쪽에 가보시면 인천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지 지분이 20평인데 재건축을 못해. 아파트가 시세가 안 나와. 그죠 결국에는 리모델링도 시세야. 시세가 주변에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그러니까 20평대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쳐줘야지 리모델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20평대 시세가 3억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나? 결과적으로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 하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게 제도라는 거죠. 지금 재건축이라는 방식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제가 그 얘기했죠. 그게 입지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것은? 입지를 잘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돈을 벌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될 거라에 대해 보는 반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 대표 생각은 어때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된다면. 돈이 안 된다면. 못해요. 그 뭐 녹슨 뭐 농무에 마시고 그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으로만으로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좀 어렵고요. 힘들지.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의 어떤 대체제. 근데 그 대체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긴 좀 그렇고 저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부이다가 좀 바람이 약해질 만한 재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예전에 바람이 불다가 약간 뭐 수그러들 때도 있었고 침체를 겪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모든 그 부동산 정책을 이번 이 정책이라는 것이 뭐 정책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재건축 그 리모델링도 어차피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처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할 거예요. 근데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기대는 그 시장 수준보다 높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좋은 가격 투자할 만한 가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올라가는 추세. 리모델링으로 보면은 상향 기조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기조라고 보고 그게 상승 기류를 탔다가 고점대 가면 또 한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정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이 아까 재건축을 지금 대체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중에서는 아주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검토될 대체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끌어가려면은 사실 세계 층은 안 돼. 안 돼. 나도 그건 동의해. 5개층 이상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런 정책이 이제 기반이 돼야지만 시장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좋은 지점을 좀. 다 떠나서 네. 일단은 우리가 너무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네.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골조의 그 공법이 바뀌는 게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인데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조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분명히 90년대 초반에 고층이랑 다른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안전 진단이나 재건축보다 훨씬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 진단을 뭐 정밀 진단까지 두 차례를 거쳐서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저희가 안전 진단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촘촘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고선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리모델링 얘기는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담배 한 대 피고 와야죠. 권기현 씨라고 내가 그랬죠.